독일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워낙에 또 세계적인 선수들과 항상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브라질 상대로도 또 자기의 모든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보면은 뭐 구자철 선수, 기성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중앙에 섰을 때의 자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도 네이마르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 네이마르 상당히 여러 면에서 고전하고 지금 힘들어하는데요. 지금 말이죠. 예. 우리 이청용 선수하고 특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일으켜주려는 손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신경적으로도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네이마르입니다. 지금 이청용 선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 어찌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지금 있어요. 아, 네. 오늘 정말 그렇죠. 꼭 이기겠다는 그런 예. 네, 투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네이마르 네가 세계적인 선수라면은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다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아, 네네. 아, 네. 자, 지금 정말 투지가 못하고 있는데요. 네이마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아, 저러면 안 돼요. 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친선 경기고요. 예. 자, 오늘 뭐 승부도 중요하지만은 네. 친선 경기고요. 정말 페어플레이가 먼저 첫 번째는 이청용 선수라든가 우리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네이마르 선수를 갖다가 아주 귀찮게 함으로 해서 네. 심리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고 네.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좀 이 강한 아주 세계적인 스타를 상대로 만약 아르헨티나의 메시 같은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자, 이제 커버 들어가야죠. 커버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네이마르 볼 잡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는데요. 아, 자, 여기서 네. 걸려 넘어집니다. 자, 네이마르가 이렇게 전방에서 다이빙 플레이 이런 플레이 때문에 상대팀들이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 역시 그 네이마르 선수가 어리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드리블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 잘 대처하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위치라면은 가비드 루이스의 강력한 직접 슈팅도 가능하겠고요. 아, 그렇죠. 네이마르도 워낙 감아서 잘 찾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주도 가비드 루이즈 선수가 때릴 것인가? 네. 아니면 직접 슈팅을 할 것인가? 그렇죠. 두 가지 중에 지금 하나로 보입니다. 자, 감았습니다. 눈전에서 안에서 기가 막힌 프리킥을 거마차는 네이마르. 네. 정성용 선수가 보면서도 막질 못했습니다. 확실히 네. 예, 스타플레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큰 경기에서 이렇게 득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은 네. 네. 자, 지금 월 우리가 벽을 섰지 않습니까? 네. 네. 벽 방향이에요. 벽 방향인데 네. 조금 저런 장면에서는 우리가 벽을 단 10cm라도 앞으로 좀 전진시킬 필요가 있죠. 네, 그렇죠. 좀 더 함께 좀 더 앞으로 나오면서 그렇죠. 각을 좀 더 줄여줘야 되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은 자, 뭐 43분까지 우리가 상당히 잘 싸웠는데 네네. 하지만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 선수의 완벽한 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참 아쉬운 골이었습니다. 네네네. 네이마르 선수 한 명의 몸값과 우리 선수 전체의 몸값을 비교해도 네이마르 선수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